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세요? 여러분, 레브란 전부 합격했죠? 또 썰렁하다. 그게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우선 레브란 합격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자축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미 CFA 공부를 1년 정도 또 짧게 공부하신 분들 한 6개월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본인의 의지, 인생에 대한 어떤 큰 그림 가지고 CFA 공부 시작하셨을 거고, 또 일부는 직장 상사의 강권, 뭐 또 주변 동료의 권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하셨을 건데, 그래서 정말 공부 시작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앞으로 실력 없으면 살아남고 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네, 저 또한 PhD in Finance, 재무학 박사예요. 그러면서 제가 CFA 공부를 또 박사과정에 있으면서도 했고, 또 일부 P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학 교수들이 제가 CFA 공부한다 하니까 그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CFA 교육 과정이 상당히 재무론, 투자론, 또 기업 가치평가라든지 일상의 퍼스널 파이낸스, 개인의 재무관리 하는데 꼭 필요한 기법들도 배우고 금본 라징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 이론에만 치우친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이론에만 치우친 교육 과정이 아니고 실무 중심으로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공부해두면 평생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 1 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CFA가 어떤 교육과정이다 하는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레벨 2를 준비하면서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로 레벨 2는 또 어떻게 공부하시고 레벨 1하고는 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느냐 제 나름대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여기 설명의 자료 있죠? 이거 레벨 1, 2, 3가 전부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책자로 만들어서 별도로 배포가 될 겁니다. 별도로 책자로 좀 더 정교하게 정리가 되면 배포해 드릴 거고, 우선 설명에 오셨기 때문에 러프하게 레벨 2 공부를 어떻게 하고 레벨 2가 레벨 1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고요. 우선 첫 번째, 레벨 2의 이그잼 포맷이, 레벨 1하고 틀리죠. 레벨 1에서는 전부 오전에 120문항, 오후에 120문항 해서 총 240문항 멀티플 초이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근데 레벨 2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벨 2 이그잼 포맷은 100% 아이템셋이에요. 아이템셋이 되어진다. 아이템셋.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주어져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쭉 주어진다. 보통 두 장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하면 한 세 장 정도 주어진다는 얘기죠. 세 장 정도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 첫 번째, 뭐 그래서 A, B, C, 요즘 삼지선 다형으로 바뀌었죠? 1번, 뭐 이렇게 해서 한 시나리오에 여섯 문항씩이 주어져요. 한 시나리오에 여섯 문항. 그래서 뭐 A, B, C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템 셋이, 이 아이템이 오전에 10개의 아이템이 나와요. 10개의 아이템이 나오고 오후에 10개의 아이템이 나오죠. 그러니까 총 몇 문항이 나오는 거죠? 총 60문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120문항 맞나요? 오전에 10개, 오전에 10개, 60문항인가? 저도 잠깐 헷갈리네요. 뒤에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 보시느냐면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에 오전에 10개의 아이템이 나오고 오후에 10개의 아이템, 그래서 총
이거 60문항, 이거 60문항. 아, 그러니까 120문항이죠. 총 그래서 곱하기 6 해서 60. 곱하기 6 해서 60. 120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120문항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벨 1에서는 100% 오전에 120개, 오후에 120개, 1분 30초당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120문항이 나오니까 한 문제당 3분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토픽을 공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더욱이 짧은 시간에 현미라는 긴장된 상황에서 이 주어진 시나리오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해요. 리딩 스킬.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레벨 1 때는 단답형의 시험 문제였었죠.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오전에도 시간이 좀 남고 오후에도 시간이 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레벨 2에서는 시간이 남는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리딩 스킬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더 책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되고 주어진 토픽을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레벨 1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 문제당 1분 30초에 풀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전에 3시간, 오전에 3시간 하니까 3분씩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딩 스킬, 좀 더 깊이 있는 이해, 리딩 스킬에다가 깊이 있는 이해가 레벨 1에서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그잼 포맷이 레벨 1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아이템 셋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템 셋의 유형 한번 보실까요? 이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이 페이지 가보시면 그게 에틱에 관한 거였었죠. 그래서 이 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3페이지까지 이런 시나리오가 주어진다고요. 이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해서 4페이지로 가보세요. 4페이지까지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주어져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6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이건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Financial Reporting이죠. Reporting에 관한 것이 시나리오가 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약 2페이지 반에 걸쳐서 시나리오가 주어지고 6문항. 요게 출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게 아이템셋이에요. 이게 아이템셋이다. 한 문제당 얼마 만에 풀어야 된다고요? 3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아이템, 시나리오를 빠른 속도로 독해를 정확하게 하려면 레벨 1에서보다 리딩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해요. 리딩 스킬이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그 레벨 1, 2, 3, 레벨 1, 2, 3의 수준하고 시험의 수준 뭐랄까요? 이론의 깊이라 할까요? 이론의 깊이하고 공부량을 보면 제가 10년 이상 CFA 교육을 쭉 해왔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조금씩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틀릴 수 있는데 전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게 이론의 수준 이렇게 하고 이쪽이 공부량이라고 표시한다면 레벨 1 때 보면 CFA 협회에서 앙케이트 조사에 가서 서베이 조사에서 전부 나온 게 전 세계 CFA 레벨 1 공부 수험생들의 평균 시간이 250시간 정도예요. 근데 비영어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험에 충분하게 합격할 정도가 되려면 레벨 1에서는 한 저는 300시간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레벨 1 수준이 이 정도가 된다면 하게 되면 레벨 2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합격을 확신하시려면 전 450시간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50시간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750시간, 450시간 정도. 레벨 1에서 했던 것보다 한 배 반을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벨 1에서 하셨던 것보다 한 배 반. 그래서 이론의 깊이는 한 60-70% 더 깊어진다고 할까요? 그걸 정확하게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레벨 2가 되어진다. 레벨 2가 되어지고 레벨 3는
사실 레벨2보다도 재무론, 투자론,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론의 깊이는 없어요. 이론의 깊이는 없는데 비해서 실무,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레벨3 합격을 확신하시려면 최소한 레벨1 때 공부했던 거에 두 배나 하셔야 돼요. 600시간 정도. 600시간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준으로 본다면 레벨2보다는 낮아요. 레벨2보다는 낮다. 그래서 600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애가 한 135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시험에 패스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제 설명 들으면서 나 레벨1에서 100시간 정도나 한 것 같은데 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충분히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레벨2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최근에 와서는 레벨1에서 배웠던 주요 내용들이 레벨2하고 그대로 연관돼서 나와요. 또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또 파이낸셜 리포팅 요것 또한 레벨1에서 배웠던 거하고 타픽이 많이 겹친단 말이에요. 많이 겹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레벨1에서는 사실은 가장 기초 개념을 배워요. 재무론, 투자론, 재무분석, 회계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 개념들을 배우시게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각종 가치평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가치평가. 콜옵션의 가치평가는 적정가격이 얼마고 풋옵션의 가치평가는 얼마고 선물가격은 적정하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 채권 가격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 채권은 저하고 레벨 1에서 같이 했었죠? 채권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가장 기초적인 스트레이트 반드. 이것만 가치평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ABS라든지 MBS, 뭐 CMBS 이런 고급 채권들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대학원에 가던 MBA가 아니고 재무 전문 대학원을 가던 박사과정을 가던 레벨2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가치평가를 배우지 않아요. 근데 채권을 가치평가하더라도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한 모형을 통해서 가치평가할 수 있는 게 있죠. 또 블랙숄스 옵션 프라이싱 마들 말고도 옵션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한 200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이라든지 박사과정에서는 조금 더 파생된 모형들을 깊이 있게 배울 뿐이에요. 그래서 가치평가 차원이라고 해서 본다면 수준은 레벨 안에서보다 훨씬 더 깊어져요. 그 대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책도 마찬가지고 파생상품책도 마찬가지고 주식분석책도 마찬가지예요.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한 모형에 대해서 여러 챕터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챕터를 반복적으로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 모형을 정확하게만 이해하신다면. 그에 반해서 레벨3의 시험의 포커스는 포트폴리오, 자산 운용에 있어요. 자산 운용에 있다. 그래서 투자자 유형별로, 기관 투자자별로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